만드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아니 이게 그냥 시중에 파는 땅콩도 진짜 살찌어서 안 먹었거든요. 이게 살찔 텐데 이거. 이건 나 한 통 사갈 수 있어요? 네, 저도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김사과의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0% 땅콩에 올리브오일과 그리고 아가베 시럽이 들어갈 거예요. 냄비에 올린 땅콩을 약불에 좀 볶아주세요. 올리브오일과 아가베 시럽을 넣은 이 믹서를 다루고 갈 거예요. 지금 제가 추천해드릴 레시피가 가장 맛있는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먹으면서 아이들도 이제 건강한 입맛을 좀 주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 음식 관리만 하신 거예요? 운동 안 하시고? 저는 운동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운동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홈트레이닝 많이 하고요. 아니, 운동 PT 받으셨죠? 저요? 네. 아니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본인 혼자? 왜냐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 거의 대부분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고 원래 마르신 분이에요. 저랑 약간 체형이 비슷해. 아, 그리고 얇고 금방 부러지죠, 뼈. 아, 뭔 소리야. 잘 부러져. 부러져요? 한 번도 안 부러져. 부러지는 걸로 무슨 너무 일상화돼. 아, 근데 얼마? 진짜 뼈가 얇다. 맞아요. 원래 저 원래 마르신 분이에요, 원래. 맞아요. 살이 잘 안 찌시는 분. 체질적으로 잘 안 찌시는 분. 근데 운동을 안 했다고 하기엔 뭐예요? 근데 이런 맛이 나오네요. 꽝이에요? 난 너무 맛있어. 살을 많이 빼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실제로 우리 고동우 씨는 북과좌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언제나 진짜 응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견갑골 뒤쪽으로 약간 살이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등 쪽으로. 근육인가요? 근육. 이게 팔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알통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번 앞으로, 앞으로. 네. 아니 무슨 지금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학창 시절 때 운동 좋아하셨나요?